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인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을 낳고 나서 그 아우 아벨을 낳습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그러면 땅에서 난 농산물이라는 뜻도 되겠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이제 이런 아주 이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주로 답변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어떤 식이에요?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이라야 되는데 가인은 양을 안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많이 여러분이 듣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되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일단 조건적이신 분으로 보고 질문도 하고 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답변도 합니다. 뭐 그렇게 조건적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을 뭐 그것도 맞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인간에게 조건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저 부태여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그건 조건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내게 되는 거고 아 저는 싫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조건으로 얘기하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는 우리 아들이야. 난 당신들하고 상관없는데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 집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뭐 잡아놓을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막 제사를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교인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들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이 문제지요. 그렇죠. 예? 자, 두 사람이 다 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 두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고 돈을 냈다, 교회 헌금을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헌금은 하나님이 받아들였고 다른 한 사람의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아들였다면 그게 무엇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마음의 문제인데 자꾸 마음 바깥에 있는 거 가지고 그게 양이니까 그게 과일과 곡식이었으니까 안 받았대. 이런 식으로 마음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 성경을 그런 마음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물질 이런 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의 이해와 해석은 철저히 뭐예요? 이 마음. 왜?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 제사가 어떤 재물, 물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제사, 예배는 철저히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의 헌금은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나 네가 낸 헌금 못 받겠어. 그런 식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싫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한 헌금은 자기에게 한 헌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지금 곧 이제 이제 목사님이 장로 장로를 임명하는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데 뭐 올해 장로 임명하는 숫자는 두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장로 되고 싶어하는 후보자는 열 명이야. 그래서 A 장로가 나는 꼭 장로가 돼야지 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뭐예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해야지. 이런 헌금은 그 A 장로는 하나님께 교회에 바친 헌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헌금은 누구에게 바친 헌금이요? A 장로 자신이 자신에게 바친 그 장로직을 그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꾀심해서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인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열납하시지 않았다. 즉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 받을 수가 없었다는 말은 가인이
가인 자신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드린 거야? 자기 자신의 그 교회 내에서의 그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다른 장로들을 누르고 자기가 먼저 장로가 되고 싶은 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헌금을 왕창 한 거지. 네. 진짜 하나님께 바친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제 그 가인이 바친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인 같은 교인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할까? 조건적으로 소개하죠. 하나님은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다 그게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조건을 충족한 교인을 하나님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을 소위 조건적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철저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봉사를 게을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저에게 병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만약 저를 치유해 주신다면 저는 죽도록 봉사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 그래라고 생각해요. 여기 저 회복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주 신앙이 어려요. 그래서 그분 하는 말에 여러분 신앙은 거래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탁 들을 때 아, 저분 아직도 신앙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느끼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들을 때는 아직도 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 구원을 줄 테니까 네가 앞으로 착하게 나한테 내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말 잘 듣겠다면 내가 일단 주지. 그런 거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즉 은혜로 주신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아시겠죠?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 놓고 너희가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거래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얻었다 이 말이야. 거래는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뭐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이 구원이 너희가 뭐 하나님 말 잘 듣고 헌금 많이 하고 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 선물이라. 박수. 이거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선물이라 이거야. 응.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이상구 박사라는 형님에게 주시고, 예. 형님은 나한테 뭐 금전적으로 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동서는 우리 형님에게 형님이 이렇게 예. 밀포드 트랙에 가고 싶어 하니 예. 그리고 또 이왕 가면 형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어떻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 그래서 제가 하도 고마워서 요 며칠 전에 제가 읽어보니까 참 좋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우리 두경석 선생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동서한테 보내라고 동서가 막 그 책 얼마짜리더라? 만원, 예, 예. 만원짜리 책을 직접 우편을 보냈더니 우리 동서가 막 고마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도 안 고마워요. 그렇죠? 응. 그래서 제가 만원짜리 책 한 권을 보냈는데, 그게 또 이 동서는 너무 감사한 거야. 이런 사이가 되자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시겠죠? 네. 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이런 사이가 되잖아. 네. 근데 자꾸,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은 마치 구원이 거래인 것처럼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헌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구원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인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건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네, 선물.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양으로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 그래서 그 양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거를 보면서 아벨은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추럭으로 막 과일도 실어 나르고 막 곡식만 쌀 맥 막 수십 가마니 막 그런 막 교인들이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한 것 같아? 가인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와! 우리 가인을, 가인님을 장로님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가인의 제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가인의 제사에 아주 익숙해.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장로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선물과 선물이, 선물은 뭐를 바라요, 안 바라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선물은 저 사람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뭐예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을 별로 줘본 경험이 없으면 그 선물 주는 마음을 잘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선물. 사실 우리 센터도 이제 자꾸 후원을 해드릴 텐데 그게 조건이 붙는 후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 주로 상품 선전을 하는데 박사님의 이름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는 저는 다 거부합니다. 선물이라면 뭐예요? 후원이라면 일체의 조건도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뉴스타트에서 하는 이 일이 이것은 내가 정말 도우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여기다가 무슨 조건을 붙여서 주느니 안 주느니 그렇다면 아예 뭐예요? 아예 괜찮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받고 나면 내정 간섭을 할 거 안 할 거예요. 예. 요즘 박사님 강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쌓고,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프죠. 저는 그런 거 아주 다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착실히 열심히 받냐,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돈을 많이 냈냐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가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해.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아무도 자랑할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당신이 여기 왔어? 당신 교회 돈 얼마 냈나? 나는 내 돈 낸 거 다 합쳐보니까 뭐요? 한 36억 되던데? 그런 사람 하늘나라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아시겠죠?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냐? 나 같은 아무 볼품도 없는 이 세상에서 뭐 도저히 볼품도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상구야 그거를 좀 내가 선물이라 하는데 안 믿으니까 네가 좀 한번 믿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와 아니 그럼 저는 이미 하나님이 하늘 시민권 을 발급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구 박사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러면 와 하면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도 낫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리되 그거를 거래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다 그것을 감사하는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물만 열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물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인도 그래서 재물의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 말. 그건 가인도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인은 그 마음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에 한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래로 구원을 주시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가인은 알고 있으니까 그 가인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가인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어저께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10명의 문둥병 환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뭐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들의 문둥병을 어떻게 다 낫게 하여 주시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 환자가 와서 감사합니다 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믿음이 구원하였노라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하였노라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마리아 환자, 문둥병 환자는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죠. 뭐 하지 않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받았죠. 그러면 사마리아인 환자가 이제 회개할 겁니다. 나중에 그 회개 내용이 무엇이 될까요?
받고 나서 이제 자,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도 이 사마리아인인 나 같은 놈도 뭐예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구원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팍 그제서야 깨달았대. 그것을 믿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그날 오후에 혹은 저녁에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같이 하면서 회개할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 무슨 회개를 할까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구원 안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죠. 아니,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사마리아인이건 어떤 인간이건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이번에 구원 받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우리는 자꾸 회개를 뭐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기서 하도 이쁜 여자가 있어서 안 보려고 그래도 자꾸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이런 것만 자꾸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으면 회개가 안 돼. 왜? 그런 회개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하는 회개야. 그렇죠. 길 가는 이쁜 처녀를 나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자꾸 쳐다보고 한번 뽀뽀를 해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면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요? 벌 주실 것이다. 이놈, 상구 이놈. 그래서 상구가 용서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하는 조건적 회개야.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처럼 와 예수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구나. 그거를 옛날에는 그러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평생을 오해하고 살았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원천적인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회개해야 돼. 무선적으로 오해한 것, 조건적으로 오해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생명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망해서 조건적인 하나님을 안고 살 때는 나는 사망에 거했다. 드디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조건적 하나님을 바이바이 하고 떠났다. 어디로?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이다. 네. 생명에서 사망. 네. 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자,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아벨을 보면 항상 평화롭고, 아, 참 평안하고 기뻐. 왜 그러겠어요? 선물 받았으니까. 아, 아시겠죠? 근데 가인은 선물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갖다 바쳤어. 바쳤는데 가인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면 별로 기쁘지도 않아. 감사한 것도 없고. 왜? 아이, 내가 이렇게 많이 교회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는 것은 너무 빈약한 것 같아. 그 다음에 평안하지도 않아. 왜 안 편해요, 마음이? 내가 갖다 드린 것이 충분한지, 더 달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죠. 뭐 한 거요? 불안하지. 그 다음에 기쁘지도 않아. 아,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맨날 하나님께 와이로 먹여야 되니. 그렇죠. 기쁨 없죠. 감사? 전혀 없죠. 왜? 하나님은 맨날 자꾸 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거 적게 드릴 수도 없고, 예? 저도 옛날에 11조 내보니까, 아이, 저는 수입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수입이 많은데 거기서 10%를 내는데, 와, 내가 10% 내는 게 다른 사람 한 달 수입이나 똑같아. 그러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세금 제하고 10%입니까? 세금 제하기 전에 10%입니까? 가능하면 적게 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세금 제하기 전에 10% 내는 건데, 제한 후, 저는 자꾸 제한 후에 10%,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음속에서 합리화하고, 그 이제 합리화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요? 여기에는 감사가 하나도 없고, 돈 뺏기는 기분이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신앙은, 그거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자기를 뭐요? 내세운. 그래도 이상구 박사가 낸 11조가 제일 많아. 아시겠죠? 그러면 또 우쭐하고. 그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 하는 건지. 근데 또 뭐, 안 믿으면 또 뭐 지옥 간 데를 샀고.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것이 이제 성경의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인데, 첫 번째 책인데, 거기에 창세기 4장에 벌써 이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벌써
시초부터 어떻게 갈라진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즉, 폼으로, 행동으로 하는 제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해보면 계속 이 같은 얘기가 이제 사람만 바뀌지 주인공 여기 지금 현재 주인공은 가인과 아벨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주인공들만 바뀌지 그래서 이 두 신앙의 투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누구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을 자꾸 고생스럽게 할까? 예, 가인의 신앙이 아벨의 신앙을 자꾸 박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벨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왔는데 결국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아벨의 신앙을 가르치는 예수를 죽여버렸잖아. 그 역사는 아직도 뭐예요?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특히 암에 걸렸을 때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때는 이때까지 해오던 가인의 신앙을 버리고 그렇죠? 이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그 선물이 그 구원이 나의 영혼의 구원도 되지만은 내 몸의 내 암으로부터의 구원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보니까 참 마음이 편안한 것을 누리고 있고 기쁘고 감사하며 사는데 자기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 불안하기만 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대가로 거래로 주실까? 이 정도로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실까? 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다가 사업이 조금 안 되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불평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같지 않다. 그런데 양새끼 한 마리 바치는 놈은 기쁘고 추럭을 몇 대로 갖다 바쳤는데 자기는 뭐예요? 기쁘지가. 여기에 이제 가인은 누구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많이 갖다 바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저 친구는 별로 안 갖다 바쳤는데도 사업이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이 자꾸 막혀요?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 그러므로 그런 가인의 상황은 가인이 완전히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지금? 네, 사단에게. 그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야만 된다고 우기는 사단이 그 가인을 속인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 속임수로부터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인이 분하여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인을 바라보는 입장.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그 아벨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즉, 하나님을 자기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가인에게도 아벨이 깨달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창세기 4장에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냐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가인이 분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왜 가인이 행한 것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때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악이다. 왜? 그것은 악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인 자신은 자기는 무엇을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선을 행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제일 많이 바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네가 행한 것은 선이 뭐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 속에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한 것은 네 폼 잡으려고 했잖아.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가인아, 좀 다르게 생각해봐. 이 성령의 속삭이는 말씀을 가인이 받아들이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대로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내 동생 아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요? 가인아, 그래, 맞아. 그래서 가인이, 그러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면서 가인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 나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나는 아벨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나도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마음을 열고 뭐요? 아벨이 믿는 아벨이 받아들인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다오. 나도 네 속에 들어가서 너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싶다. 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뭐요? 빨리 늙어. 그리고 병도 빨리 걸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쉽게 번역한 게 어디야? 네가 선을 행하면이란 말은 그러니까 결국 네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를 진짜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네가 기쁨을 누리고 살 텐데
네가 지금 자꾸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만사를 사단이 뭐예요? 너를 지배해서 꼬고 꼬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네가 계속 선을 행치 아니하면 계속 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주장하고 가르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라는 것이 엎드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죄라는 단어는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를 속이고 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너를 속인 그 죄, 그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문 앞에 뭐요? 엎드린다 이 말이야. 왜? 사람은 자기 집 들어갈 때 항상 뭐요? 문을 지나서 들어갔는데 그 문을 지날 때 사단이 엎드렸다가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정 이렇게 계속 가이나 정 이렇게 가면 결국은 사단이 너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뭐요?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가인의 마음을 바꾸도록 그렇게 자기 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애를 써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너다. 내게 있다. 사단은 너를 계속 지배하고 너를 결국은 파멸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너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는 그 사단을 너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도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나 그 가인마저도 어떻게 구원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은 안달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고하니라가 뭐예요, 이거? 가인이 아벨을 찾아, 야, 좀 보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토론 좀 하자, 논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논쟁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논쟁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아시겠죠? 이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무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아주 요 속초 한 구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가시면 자꾸 짬뽕이 돼요. 어떤 때는 조건적이다가, 어떤 때는 무조건적이다가, 어떤 때는 또 목사님 무조건적이라고 했다가 또 뭐예요? 또 어떤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신다고 했다가
하다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가르침을 줄타기 가르침이라고. 예. 자꾸 뭐해? 일로 갔다가 또 뭐해? 또 다음 주에 일로 가고. 이런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인 쪽에서 볼 때는 아벨의 가르치는 게 이해가 안 돼. 왜? 구원을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없는데 선물로 줬다고? 그 말이 뭐예요? 안 되는 거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틀렸어.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이 논쟁을 하면서 아벨이 형님 그게 아니에요 하고 그렇게 애타게 순수한 마음으로 형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안 돼. 그러다가 가인 형님이 아벨을 돌로 뭐요? 때려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최초의 조건적 그러니까 이제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가인은 뭐요? 예수님을 죽인 철저히 조건적인 유대인을 상징한다. 그렇죠? 그것이 십자가 때까지 내려왔고 아직도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암을 투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유전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유전자 꺼기만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아벨의 하나님, 아벨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기,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유전자 다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꺼져버렸던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습,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병든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 생기가 왕성하게 활동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